자, 여기 올라가서 가슴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다리 끝을 모으고 가슴을 이렇게 누를 거예요. 그리고 누르면 상대방 손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때 손을, 한 손을 이렇게 머리 뒤쪽에 가서 깊게 드세요. 깊게. 그리고 내 머리로 상대방 시선을 이렇게 가르죠. 이때 내 머리로 상대방 시선을 이렇게 가려주면 돼요. 이렇게. 가려주고, 왼손 뒤통수에 들어가 있는 손으로 내 바깥쪽에 있는 소매 안쪽을 이렇게 네 개로 잡으세요. 이렇게. 소매 안쪽을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어 잡아요. 이렇게. 걸어 잡고, 이 손을 반주먹을 이렇게, 반주먹, 이렇게 반주먹 대고, 상대방 목 앞에다가 갖다 댈 거예요. 이렇게. 머리 떼면서 바로 갖다 대세요. 이렇게. 갖다 대고, 그 다음, 목 옆에, 기도 옆에다가 경동맥 쪽에 갖다 대면 주먹을 꽉 쥐세요. 주먹을 이렇게. 이쪽 경동맥에 갖다 대면 주먹을 꽉 쥐어요.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로 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자,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손을 눌러주면서 오른쪽 팔꿈치 들어올리고 상대방 경동맥 눌러주거나 오른쪽 팔꿈치 고정하고 왼쪽 팔꿈치 들어올리면서 경동맥 눌러주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왼쪽 팔꿈치 들어올리면 걸리고 오른쪽 팔꿈치 눌러도 걸려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 위에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왼손을 뒤통수 뒤로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길을 깊게 들어가요. 그다음 머리로 내 머리 상대방 시선을 가려줘요. 소매를 잡아 소매 잡고 있다가 이 오른손을 반주먹 이렇게 반주먹 이렇게 반주먹 하고 목 옆에 갖다 대면서 바로 찔러요. 이렇게 찔러서 주먹을 꽉 쥐어 꽉 쥐면 공간이 꽉 차요. 이 공간이 없어.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 들어올리면서 눌러주거나 왼쪽 팔꿈치 들어올리면서 눌러주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자, 이거 한 번씩 갈게요. 자, 이 손을 이렇게 머리를 잡았더니 이렇게 밀어낼 목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어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바깥쪽 손은 C자 그립으로 팔꿈치 발이 접혀있는 삼두박근 끝부분을 밀 거예요. 몸은 누르면서 이렇게 몸을 누르는데 기도를 누르면 안 돼. 그럼 내 목이 너무 아파요. 옆목을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거 밀 거야. 순간적으로 밀고 내 목을 이쪽 옆에 지금 손 대고 있는 쪽에 갖다 대요.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 그러면 팔뚝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여기 막혀요. 그래서 손을 바깥으로 밀어내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목이 걸리니까. 여기 가면 자 원래 암 트라이앵글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암 트라이앵글 이런 식으로 우리 발로 트라이앵글 걸죠. 오금에다 이렇게 걸듯이 똑같이 이렇게 걸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걸는데 지금은 이렇게 할 거예요. S그립으로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밀어내고 여기 갖다 대요. 이렇게 갖다 대고 이제 손을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를 끼지 마세요. S그립을 잡아. 그리고 내 머리를 내 이 관자놀이를 상대방 귀 옆에다 갖다 대. 밀어. 이 살이 되면 여기 공간 생기죠. 그래서 손이 위로 빼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목을 갖다 대니까 머리를 공간을 주지 마. 공간을 주지 말고 이제 오른쪽 무릎에 체중 실을 거예요. 오른쪽 엉덩이 기울여. 이렇게 엉덩이 기울여.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 기울여서 왼발을 오른발 쪽으로 빼. 복부 앞으로 빼서 보세요. 이렇게 와이퍼 같이 이렇게. 그래서 다리 갖다 대. 그다음 엉덩이 떨어뜨려. 그다음 왼쪽 무릎을 상대방 늑골이 갖다 대고 오른발을 니온밸리 형식으로 쭉 펴줘. 이렇게 펴주면 돼요. 이렇게 펴주고 왼쪽 머리로 내 머리로 상대방 머리 밀어주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따라가. 이렇게 따라가고 배를 깔아. 그래서 앞차이 되지 한번 갈게. 여기서 자, 머리 이렇게 끌어안고 자 막으면 C자 그립으로 밀어내. 몸은 누르고 밀어. 그래서 내 목이 여기에 오게. 이렇게 오면 손 놓고 그립을 다 연결하고 머리를 밀착을 시켜. 이렇게 손이 못 나오게. 그다음 오른쪽 엉덩이 낮추면서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보내요. 왼발이 빨리 따라올 수 있어. 보내면서 왼발이 따라가. 그러니까 와이퍼 같이. 그다음 엉덩이 떨어뜨리고 왼쪽 무릎을 늑골에 갖다 대. 그다음 오른발을 니온밸리 형식으로 다리 펴주면 돼요. 자, 오른쪽 팔꿈치 앞으로 가면서 머리로 상대가 머리 밀어줘. 관절을 밀어주고 이제 배를 벨리 다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공간이 배가 공간이 없어야 돼. 다운시켜. 다운시키면 잘 돌리게. 다시 한번 돼요. 걸고
잡고 머리 받고 떨어지자마자 미운 매드 포지션. 자, 이거 한 번씩 시작. 여기까지 다 갔죠? 이렇게 넘어왔어. 여기에서 넘어갔더니 상대방이 3두 바꾸면 나 밀고 오른쪽으로 돌아넣어. 이렇게 돌아넣으면 암트라인도 더 많이 안 들어가. 이렇게 상대방이 경동맥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 사이가 이제 많이 열려있어. 공간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왼손이 다시 한 번 더 이 자켓을 소매를 잡아요. 손가락 4개 이렇게. 4개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 이 손을 반주먹에서 목 옆에 갖다 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갖다 대고, 이거는 손등이 닿아야 돼. 이 손가락, 이게 손가락 부분이 손등이 뒤통수 쪽에 닿아야 돼. 이렇게.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이 이렇게 닿아야 돼. 처음에 이렇게 잡았지만 손등이 이렇게 닿고, 이거는 해머 부분, 이 해머 부분이 이렇게 닿으면 돼. 이렇게 해머 부분이 이렇게 하고, 오른쪽 무릎이 뒤통수까지 가까이 가고, 왼쪽 무릎을 등 옆에 세워요. 이렇게 세우고, 이발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앉아. 엉덩이 대고 앉아. 앉고, 자, 오른쪽 어깨 쪽을 누를 거예요.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누우면서 등 대고 눕지 말고, 이렇게 하면 상대가 눕지 말고 오른쪽 어깨를 누우면서 왼쪽 팔꿈치를 당기면 돼. 왼쪽 팔꿈치에 매달리면 돼요. 이건 그냥 고정이야. 그냥 고정이고, 왼쪽 팔꿈치만 당기면 돼. 이렇게. 그러면 경동맥이 잘 걸립니다. 조커 잘 걸려요. 등으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왔어요. 상대방이 밀면서 이렇게 도망간다. 또는 이 손을 다리를 잡아요. 다리. 다리 이렇게 잡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리 잡으면 여기 경동맥이 열리고, 이 팔이 내 이 팔을, 내 왼쪽 팔을 아래로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누르는 압박을 못해. 이렇게 지금. 그러면 손을 잡아요. 소매 잡고, 이 손, 손등이 목에 닿아야 돼. 손등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 바깥에 보여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러면 들어가고, 오른쪽 무릎이 뒤통수 뒤에, 왼무릎을 등 정강이를 등에다 갖다 대요. 이 다리가 아주 들어가고, 엉덩이 대고 앉으면서 오른쪽 어깨 눕고, 왼쪽 팔꿈치 매달리면 돼요. 그러면 경동맥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켓으로 들어가요. 네,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시작. 방금처럼 안도마음 가고, 이렇게 전화바퀴라고 이렇게 손을 암타임을 보는, 이 손을 주먹을 딱 줘가지고 이렇게 자기 귀 옆에 관절 옆에다가 대고 이게 전화바퀴 하면 여기 경동맥이 또 안 걸리면 돼요. 사이에. 자, 여기 갔더니 이렇게 전화바퀴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머리가 가질 않아요. 이 프레임에 눌러지지가 않아요. 가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딱 이 프레임에 주먹이 땅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땅에 있어요. 아니면 손바닥을 뒤통수에 대고 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이 이대로 있고, 머리하고 머리는 내 머리를 너무 박지 말고, 이렇게 여기 팔꿈치 여기 이 끝부분, 끝부분 있죠? 이 부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 삼두박근하고 팔뚝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바깥쪽 여기. 여기를 내 관자놀이하고 옆통수를 갖다 대. 이렇게. 눌러주면 돼. 이렇게. 내리지 말고 살짝 세워서 여기 갖다 대. 갖다 대고 이 손이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 붙여서 훅으로, 이렇게 훅으로 이 손목 안쪽을 잡아요. 손목 안쪽을 걸어 잡아요. 이렇게. 잡고 이 손목을 바깥쪽으로 빼낼 거야. 지금 손등 돼 있을 때 리스트락이랑 키락이랑 같이 걸려요. 보세요. 당기면서 키락 걸리고, 눌러주면 리스트락 걸리고, 둘 다 걸려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으면 주먹을 딱 쳐보세요. 빼면서 키락. 그죠? 그 다음, 이 리스트락까지 하려면, 보세요.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손목을 안쪽으로 툭 쳐주면, 손목 꺾이면서, 무너지면서 리스트락이 딱 걸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하면 돼요. 여기서, 내 머리가, 여기 팔꿈치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밀어대. 이렇게. 밀고, 왼쪽 어깨를 눌러. 이렇게. 못 도망가게. 밀고, 눌러. 이 손이 손목을 잡아. 이렇게. 걸어 잡아. 이렇게. C자로 잡지 말고. 이렇게 C자로 잡지 말고. 엄지가 붙여서. 걸어 잡아. 그 다음, 상대방 손을 깽깽이 시키듯이 조금씩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팔꿈치 묻어있고, 손이 멀어지면서 키락이 걸려요. 이렇게. 이제 키락이 걸리고, 그리고 어깨를 눌러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더 세게 걸리고, 손등이 되어 있으면, 리스트락을 그대로 눌러주면, 손목. 주먹이 되어 있으면, 보세요. 이 부분을 툭 쳐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목 안쪽이나 바깥쪽을 쳐주면, 손목이 꺾이면서 어깨를 눌러주면 돼. 그러면 바로 리스트락 걸립니다. 이렇게. 이거 한 번씩. 시작.